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229일째고요. 고1 수능 실제 문제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자, 빈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를 풀 때에는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자,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1 수준을 벗어난다고 해서 주어진 단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첫 문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는 쭉쭉쭉쭉 빠르게 예, 쭉쭉 읽어내려가면서 빈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예, 빠르게 읽어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We are often told that newborns and infants are comforted by rocking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and that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그랬어요. 첫 문장이 조금 길죠. 자, 우리는 종종, 자, 여기 수동태네요. 우리는 종종 대디아라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We are told. 우리는 종종 대디아라는 말을 들어요. 자, 대디아, 아래 부분을, 내용을 봅시다. Newborn, 신생아죠. 신생아와 유아들은요. 자, 위로를 받는다. 뭐에 의해서? 자, rock, 그럼 흔들다죠. 흔드는 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자, 왜 그래요? Because. 이 동작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비슷하냐? Be similar to. 뭐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What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한 것. 이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In the womb. womb. 그러면 이제 자궁이죠. 자궁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 들어있죠. 애가. 자, 이 동작이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했던 것과 예, 비슷하기 때문에 흔드는 것에 의해서 이 신생아들하고 유아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그리고 and that 이 that은 여기 대대에 걸리는 거죠. They must take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보면 되겠어요. must를 그들은 틀림없이 위로를 받는다. 이 친숙한, 익숙한 느낌 요거에서 예,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요. 자, 첫 문장 자, 다 들어왔죠, 의미가? 자, 우리가 종종 얘기를 들어요. 신생아들과 유아들이 흔드는 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동작은 흔드는 거죠. 이 동작은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유아들, 이 신생아들은요, 이 친숙한 느낌, 여기에서 위로를 얻는다. 얻는 게 틀림없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는다. 됐죠? This may be true, however, to date.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and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그랬어요. 자, 이건 사실일지도 몰라요. 앞에 내용 있죠. 이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to date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 데이터, 자료는 없어요. 입증해주는 의미심장한 관계를 입증해주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는 없다. 자, 무슨 관계입니까? Between A and B and 여기 나오죠. Between 나오면 이렇게 A and B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아요. 그 시간의 양인데요. 엄마가 이 움직이는 시간의 양 언제? During pregnancy 그랬으니까 임신 중에 엄마가 임신 중에 움직이는 그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예, 움직이느냐 이거 있죠. 이것과 그 엄마의 그 newborn 신생아의 반응 그 흔드는 것에 대한 예, 신생아의 반응 이 사이에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입증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겁니다.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자, just as likely is the idea. 주어가 the idea 대절이에요. 예. 주어가 the idea죠. 아이디어가 딱 그만큼 그렇게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 대디아라는 생각 있죠. 이게 그만큼 그럴싸해요. 앞에서 얘기한 이거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딱 그만큼이나 그럴싸한 게 이런 생각이란 얘기죠. 어떤 생각입니까? 신생아들은요, come to는 이제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죠. 연관을 짓게 된다. 신생아들이 연관을 짓게 된다. 뭐를 뭐와 연관 짓느냐? associate A with B, 그죠? A를 B와 연관 짓다. 이 부드러운 흔들림, 부드럽게 흔드는 거, 이거를, 자, being fed, 먹여지는 것, 즉, 젖을 먹이는 것, 수유하는 것,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수유하는 것, 부드럽게 흔드는 것하고, 예, 수유하는 것, 젖을 먹이는 것, 이거를 연관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있죠. 이것도 딱 그만큼 그럴싸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겁니다. Parents understand that rocking quiets a newborn, and they very often provide gentle reparative movement during feeding. 그랬어요. 자, 부모들은요, understand, 이해합니다. 대디아라고 이해를 해요. 뭐냐면, 이 흔들어주는 거, 흔드는 것이 quiet. 이게 지금 여기서 동사로 쓰였네요. 흔드는 게, 진정을 시킨다. quiet. 진정시키다. 조용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흔드는 게 이 신생아를 진정을 시킨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매우 자주 제공을 해요. 부드럽고 반복적인 그런 움직임. 자, 젖을 먹이는 feeding. 먹이는 거죠. 젖을 먹이는 동안에 부드럽고 반복적인 그런 움직임, 요거를 아주 자주 제공을 해줘요. 됐죠, 여기까지.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is a primary reinforcer, newborns may become because they have been conditioned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그랬어요. 자, 이 먹을 것의 등장, 먹을 것의 등장은 주요한 강화물이에요, 강화물. 뭔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 먹을 것의 등장, 요거는요, 주요한 강화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어떠어떠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이 신생아들은요, 컨디션 되어 왔기 때문에, 컨디션 그러면 길들이다, 훈련시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자, 뭘 통해서? 연관학습, 연상학습. 연상학습과정, 연상학습과정. 예를 들어서 젖을 먹인다 그러면은 흔든다, 이렇게 연상하는, 흔드는 것 하면 먹을 것 젖이 생기더라, 이런 거죠. 이런 연상학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생아들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 신생아들은 어떠어떠할지 모른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지선다로 가봅시다. 자, 1번 보면요. 신생아들은 may acquire a fondness for motion. 그랬어요. motion은 이제 움직임이죠. 움직임에 대한 좋아함. 그러니까 움직임을 좋아하는 거, 이거를 acquire. 습득하다. 습득할지 모른다. 움직임을 좋아하는 거, 이거를 습득할지도 모른다. 왜 그래?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뭘 통해? 연관 연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 말 되겠네요. 그러죠. 자, 2번 볼까요? want consistent feeding. 그랬어요. consistent, 지속적인 수유를 원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dislike severe rocking. 그랬으니까 심한 흔들림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 4번 보면 remember the taste of food. 그랬으니까 먹을 것의 맛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이런 맛 얘기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form a bond with their mothers. 그들의 엄마와의
유대관계 이거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방향이, 그래 방향이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젖을 주면서 흔들어주고 이런 연상 그 학습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움직임 요것을 좋아하는 그런 거, 예, 그런 것을 습득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야 글의 흐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1번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기 나온 단어 표현들, 예,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born, 그러면 이제 신생아죠, 명사로. 그리고 형용사로는 갓난, 예, 이런 뜻으로 씁니다. infant, 유아죠, 젖먹이, 아기. 그 다음에 comfort, 위로하다, 위로, 위안, 명사로는 rock, 흔들다, 자궁이고요. to date, 그러면 지금까지. convincing, 그러면 설득력 있는, 확실한, 이런 뜻이고. demonstrate, 그러면 입증하다, 증명하다, 실례를 들어가며 보여주다. 그 다음에 significant, 그러면 의미심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regnancy, 그러면 임신이죠. come to 동사원형, 그러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고, associate A with B, 그러면 A와 B를 연관시켜, 관련시켜 생각하다. quiet, 조용시키다, 진정시키다. reparative, 반복적인, 되풀이된, 이런 뜻이고, primary, 주된, 주요한, 기본적인. reinforcer, 강함을 acquire, 습득하다, 획득하다, 손에 넣다. fondness for, 그러면 이제 뭐뭇에 대한 애호, 좋아함. condition, 길들이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associative, 연상의, 연합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onsistent, 그러면 예, 일관된, 한결같은,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런 뜻이죠. severe, 심한, 극심한, 가혹한, 이런 뜻이고, bond, 유대, take comfort in, 그러면, 뭐뭐에서 위안을 찾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천일 동안, 예, 공부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